네. 언론에 넣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11월 29일자, 지금 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처럼 만에, 이제, 이 얼굴을, 이렇게 드러내고 난 다음에 방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제 공개 방송이 있다 보니까, 또, 한국경제TV에서 또 진행을 한다고, 그렇게 이제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좀 했었는데요. 오늘은 또 다시 한번더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하고 이제 소통하는 또 방송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또 이렇게 화상캠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번 주에 공개 방송을 진행을 했었던 것이 다행히도 또 제가 11월 달에 그 가장 높은 수익률을 종목이 또 기록을 하면서 그에 따라서 공개 방송 일정을 좀 잡게 되었고 또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나 또는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나누고 또 많은 분들이 종목을 또 물어보셨는데 요즘 또 종목에 대해서 유사투자자문화법이 강화됨에 따라 가지고 즉각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좀 곤란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해결되지 못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제가 그런 종목군들을 다음에 특징주로 영상 자체를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 자체를 참고로 하셔서 종목별 대응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뭐 종목 상담보다 종목 분석이 되겠죠. 그런 종목 분석에 대한 자료들 많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뭐 보시고 그리고 또 나중에 녹화 방송을 또 보신 분들 듣는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질 좋은 방송 할수 있도록 열심히 종목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주식 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실 11월 달에 뭐 100%의 승률을 보이진 못했지만 시장 대비해서 그래도 다시 성과가 나타났다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11월 달 했던 종목군들이고요. 거기에 뭐 손절도 나왔지만 또 수익권으로 계속 올라갔던 종목군들 많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선데이 토즈라든지 뭐 리드코프 그죠? 그럼 ICD 뭐 일신바이오 그리고 IT센 요거는 또 다시 신고가를 가면서 어떤 분이 공개 방송 중에도 물어보시더라고요. IT센 더 갑니까? 해서 제가 그때 뭐라 했어요. 여러분 저 이상로입니다. 제가 아무 종목이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랬죠. 그 이후에 또 다시 신고가를 가는 모습이었는데 속으로는 아차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다행히 또더 올라가는 바람에 저도 또 면을 또 살릴 수 있었고 뭐 그만큼 종목에 대해서 제가 뭐 농담삼아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그만큼의 많은 분석과 그리고 많은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종목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서 앞으로도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저도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국경제 통해 가지고도 이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 서비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11월 말까지 파격 할인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을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오늘도 제가 사실 공개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방송 같은 경우 유튜브와 같이 동시 송출을 했었는데, 사실 뭐 그걸 공개 방송 진행하면서 분위기가 좋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좋은 게 아니었다 보니까, 우리 또 이런, 뭐랄까요,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걱정되죠. 주식이 빠지면 괜히 불평불만이 생기기도 하고, 괜히 뭔가가 이제 찝찝하기도 하고, 뭔가 일진이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드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비단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증시 자체가 지금 뭐 거의 뭐 폭탄을 맞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락을 했고, 오늘 홍콩 증시 같은 경우 2% 이상 또 하락을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고요. 잠깐 홍콩 증시도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사이트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 봅시다. 홍콩 증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2.19% 하락 마감을 했죠. 항셍 지수라고 하는데
뭐 대만 갑권도 마찬가지 1.1% 빠졌고요. 실질적으로 뭐 앞에서 제가 지금 중국 증시도 그렇고 니케이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환율이 1180원대로 갑작스럽게 또다시 오르는 모습, 환율이 꾸준하게 또다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1.45% 그리고 코스닥 1.12% 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11월 29일 시장 특징을 잠깐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1번 요 같이 볼게요. 자, 미국 아시아 증시 불질러 놓고 휴장. 오늘 왜 휴장이었습니까? 미국이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로 인한 휴장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에 들어갔는데, 아까 전에도 뭐 저한테 뭐 쪽지 온거 보니까 제가 요 분이 뭐 날로 오던데, 아마존도 지금 뭐 할인을 하고 있고 뭐다뭐 보내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날로 왔더라고요. 뭐 이분도 얘기하는 것이 지금 뭐 블랙 프라이데이, 뭐 아마존, 이베이, 메이시스, 뭐 거기에 뭐 폴로, 타밀, 피거, 뭐 라코스테, 갭, 뭐 이런 다 할인한다 뭐 하는데 일단은 뭐 영어가 해석돼야지 뭐 우리가 사든지 하지, 그죠? 자, 농담이고요. 그만큼 미국 뭡니까?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미국의 또 유통주들도 그 전날 또 많이 올랐죠. 그런 부분 자체가 이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이제 던진 거는 폭탄을 던지고 갔어요. 자기네들은 이제 홍콩 인권법에 대해서 이제 중국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하고 난 다음에 중국에서는 맹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일을 왜 이따구로 하냐 이런 말이죠, 사실. 사실 우리가 분리를 하고 싶어도 분리가 되지 않죠, 그런 부분 자체는. 예, 또 특히 이제 우리가 이율적인 부분도 그렇잖아요. 공은 공이고 사는 사이요라고 얘기하지만 쉽게 그게 됩니까? 어렵죠. 마찬가지로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은 미중 무역 협상대로고, 그리고 홍콩 인권법은 홍콩 인권법대로 봐야 된다. 하지만 중국 입장에 그게 아니죠, 사실. 나름 지금 섭섭했던 것이 감정이 드러나는 거고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 중국이 많은 양보를 했거든요. 우리가 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이 미중 무역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미국이 법안을 요구를 했습니다, 중국 측에. 지적 재산권 강화를 해둘라, 보호를 해둘라. 말로만 보호해준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법안으로 만들어라고 했어요. 근데 중국이 그걸 거부했었죠. 그래서 작년에 협의가 안 됐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협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이 양보를 했다는 거죠.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조치를 하겠다. 언제까지? 2024년까지 단계별로 해내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도 한 발짝 물러났다는 거예요. 미국이 원하던 바를 해줬으면 또 미국도 뭔가를 중국 쪽에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홍콩 인권법 얘기가 딱 놔버리니까 중국 입장에 섭섭할 만하죠. 왜냐하면 한 개를 양보를 했는데 불구하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양보를 하지 아니한 상황인 거잖아요. 사실 뭐 미국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거의 뭐 하는 짓만 보면 깡패입니다. 물론 이게 글로벌적인 평화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홍콩 인권법을 통과를 시켜주고 서명을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부분이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섭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래 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거래에 대한 부분에서 양보를 하든지 아니면 관세를 철폐를 이미 하든지 그런 것도 아닌 상황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그럴만도 하다. 자, 하지만 지금 시장 자체는 이미 홍콩 인권법에 대한 부분,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어제 시장에서도 미국 증시가 열렸다면 그에 따른 하락이 분명히 나타났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지금 보면 11월 28일, 어제 쉬었고, 자, 그리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아시아 증시의 하락폭이 미국 증시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은. 미국만 독고다이로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현재 지금 유럽 증시 움직이는 것도 보면, 자, 어떻습니까?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 하락을 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도 지금 0.32%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 그 닥스도 지금 0.39% 지금 하락을 했죠.
이런 것들이 분명히 반영이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대신에 하방 자체는 얼마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지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수가 조금 움직였는데, 자, 지수를 잠깐 보시면 상방은 얼마라 했습니까? 2140에서 2150포인트가 상방이라 했죠. 그 자리 자체를 돌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빠지는데, 제가 처음엔 2100포인트에 대한 지지가 나온다 했죠. 여기서 대한 기술적 반등 일단은 한 붙었습니다. 그죠? 근데 지지라는 것은 한 번에 대한 강한 지지는 나타나요. 두 번째는 강해요, 뭐 약해요? 두 번째는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무너질 거라 봤죠. 그러니까 이 자리 무너지면 언제까지 내려가느냐. 앞에 갭이 떠있던 요 자리, 그 자리가 2050, 2060입니다. 그러니까 요 자리까지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벌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주가 빠지면서 터치를 할 확률이 높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 그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상방은 2140, 그리고 하방은 2060, 2050. 이렇게 조금 큰 박스권을 지금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종목별 장세가 좀 더 연출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 이제 이렇게 지수 자체가 오르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바로 2번 요건데요. 삼성전자 대안주는 코스피 없나? 뭐 코스닥은 없나? 전체적인 시장을 다 합쳐가지고 대안주가 없나? 그런 생각이 오늘 좀 들었어요. 조금 오늘도 공개방송 하다가 한편으로 조금 서글프다는 생각도 들더라고. 이게 시장 자체에 대한 서글픔이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올라가지 못해버리니까 지수가 올라갈 생각을 못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원래 삼성전자가 조금 눌리거나 못 올라가면 다른 여타의 현대차라든지 조선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것들 으쌰으쌰 해가지고 올려주면서 키 맞추기로 삼성전자가 조정 나오더라도 딴 것들이 1% 2% 올라가면 지수가 움직이잖아요. 이거는 삼성전자 죽어버리고 난 다음에 딴 거는 더 비실비실한데 뭐. 가격적인 메리트라고 해도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직까지도 전반적인 경기가 좋지 못하다는 얘기죠. 경기에 대한 침체 국면이 확실하게 지금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이게 우리나라,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고, 오늘도 지금 중앙은행에서, 한국은행에서 얘기했던 게 뭐였어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또다시 2.2%, 2.0%로 낮추겠다고 했죠. 하향 조정을 했다는 얘기죠. 그만큼 다른 여타의 조선주라든지 아니면 기계라든지 철강이란 이런 전방적인 산업 분야에서 뭔가에 대한 반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삼성전자를 상쇄할 수 있어줘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 빠져버리고 외국인들이 그냥 이탈이 돼버립니다. 삼성전자 말고는 살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삼성전자는 왜 못 올라간 데서 지금 자리에서? 지금 자리에서는 작은 박스권을 이룬다고 했죠. 하방도 제한적일 것이고 상방도 제한적일 것이다. 왜? 액면 분할을 소화를 하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주식수를 50배 뻥튀기 해놨는데 그러면 그것을 상당히 소화하는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시간이 상당부 소화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외국인 입장에서 삼성전자 빼고 뭘 사라? 뭔가를 살 수 있는 종목을 꺼내놓고 사라고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시장 자체가 지금 전반적인 시장이 조금은 침체적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뭐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전체 시장을 보더라도 반등이 안 나옵니다. 반등이. 대형주가 이 정도 빠지면 반등 놔줘야 돼요, 사실. 근데 반등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래놓고 우리가 얘기 말만 하면 뭐 가치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방송에서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이제 대형주가 올라가고 우리가 같이 투자도 하고 장기 투자도 할 수 있는 건전한 시장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것은 종목들이 시장이 올라줘야지만 건전한 투자 분위기가 형성되는 겁니다. 근데 시장이 죽어가는 상황에, 시장이 계속적으로 빠지는 상황에서 건전한 투자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뭐 지금 돈으로 뭐 빠지는 종목 사라 이 말이에요? 갖다 바치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시장 분위기가 이러니까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테마에 대해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건전한 시장을 만드는 거는 결국에는 정부의 좀 더 이런 주식에 대한 정책적인 돈에 대한 활성화 정책을 써줘야지만 주식시장도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뭐랄까요, 침체되어 있는 국면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 뭐 그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 그렇죠. 사실 우리가 지금 시장이 그만큼 하방 자체를 다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조금은 상당히 어려운 구간인데,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개별주가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그런 개별주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가져야 되는 시기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지금 이제 지수 자체가 크게 잠깐 보면요, 2018년도 1월 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재까지 꾸준하게 이제 빠져놉니다. 꾸준하게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반등 좀 여기서부터 1890에서 2100포인트까지 약 200포인트, 250포인트 정도 올라오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잠깐 좀 안일하게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조금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 한국은행에서 발표했던 경제성장률을 좀 더 하향시킨다는 뉴스는 상당히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 주식에 대한 지수 있잖아요. 주가 지수 자체가 그냥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그냥 막 움직이는 거 아니거든요. 주가 지수는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를 해가면서 수출에 대한 물량을 늘리려고 하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 침체 국면이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에 따라 가지고 경제 성장률이 좀 더 하향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도 좀 더 침체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지금은 시장에서 당장 경상수지도 그렇잖아요. 삼성전자만큼의 경상수지, 반도체 업종만큼의 경상수지 차지해 줄 수 있는 것이 옛날에 자동차라도 있었지. 자동차는 지금 아직까지도 비실비실. 그리고 거기 화학이라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비실비실. 기계 비실비실. 철강 비실비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시장 자체가 침체 국면이 좀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 자체가 이제 환율에 대한 효과로 인해서 1분기부터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부터는 조금씩 바닥을 좀 다질 수 있으니까 희망을 놓지 마시고, 결국 주식이라는 것은 또 빠졌다가 또 올라가는 게 또 주식입니다. 올랐다 빠지는 게 주식이라면, 그러나 지금은 하방, 상대적으로 봤을 때 하방에 위치한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하시면서 좀 더 지금은 뭐랄까요, 좀 더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을 가지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방망이를 조금 짧게 잡으실 필요가 있어요. 개별주 같은 경우에는. 자, 3번인데요. 자, 12월 5일 중국 왕이 부장 한국 방문, 화장품주 강세. 오늘 화장품주들이 장 초반부터 뭐 급등하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늘 사가지고 수익 보는 거 조금 어려웠을 거고요. 한국 화장품 뭐 이런 기업들이 오늘 크게 급등으로 뭐 시작을 해버렸고, 한국 화장품 제조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것들도 이제 급등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오늘 뭐 제이준 코스메틱, 그죠? 뭐 코리아나, 뭐 다 올랐죠. 화장품주들 다 올랐습니다. 자, 이런 기업들이 많이 올랐네. 토니모리도 그렇고요. 많이 올랐고. 대신에 지금까지 좀 올랐던 기업들, 뭐 아모레퍼시픽 이런 것들은 오늘 오히려 조금 쉬어가는 양상이었는데, 자, 앞에 있던,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 반등 계산기로 계산을 했었죠. 24만 500원, 그리고 11만 8천원에 여기 하락에 대한 주가 반등이 얼마라고 했어요? 고개에 대한 반등이 여기까지라고 했죠. 주가는 거기까지만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거는 다시 한번 더 계산을 한번 같이 해서 보도록 하면, 자, 하방에 상방에 있는 24만 4,500원, 그렇죠? 하방 자체가 얼마였습니까? 11만 8,000원이죠. 자, 아이고,
자, 그러면 이것이 가격이 얼마입니까? 두 번째 가격이 193,700원이거든요. 자, 그럼 거기 193,700원. 자, 요 자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얘네들이 하락을 해서 2차까지 16만 원대를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2차까지는 올라왔지만 여기 193,700원대에서 멀리 넘어가기 상당히 힘들었다는 얘기죠. 지금 또다시 이 자리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더 거래량을 붙이 또다시 이런 식으로 오늘 또 맞고 빠지는 그림이잖아요. 또 오늘 또 차익 매물이 또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지금 현재 돌파하기 상당히 힘들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이 자리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에서 이렇게 곧장 돌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더 밑으로 내렸다가 이런 식으로 돌파가 나와줘야 돼요. 여기에 대한 돌파가 힘들 것이다. 아모레퍼시픽만 빠졌던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시면서 봐야 돼요. 지금 보면 코리아나나 이런 것들이 좀더 반등이 크게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5,420원이잖아요. 여기서부터 2,520원까지 빠졌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하락 파동에 대한 반등이라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것도 5,420원이고, 밑에가 2,520원이면, 자, 그러면 지금 4,325원이거든요. 요 자리가 그러면 반등에 대한 자리라는 거죠. 요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자, 아직까지는 안 올라왔고, 그 밑에 자리에 대한 반등 포인트가, 아이고, 3,630원이잖아요. 3,630원 자리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돌파가 이루어지면서 계속적으로 돌파를 시도를 해서, 이번에 내려갔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돌파가 나왔죠. 이런 거는 뭐로 봐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아, 요 자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더 쌓아서 올릴 수 있는 좀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같은 화장품주라도 위치제에 대한 부분, 얼마만큼 빠졌냐에 대해서 지금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더 기억을 하면서 봐야 됩니다. 이런 기준점을 가지고 봐줘야지만 주가 추이를 좀더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저는 시진핑 얘기 곧장 나올 줄 알았는데 시진핑 방한설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 농담 삼아 제가 꿈에서 나타났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까지 했었지만 지금 일단 왕이 부장이 한국을 방문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일정을 조금 잡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다라든지 또는 지금 남북 관계가 조금은 경색돼 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시진핑이 우리나라에 오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중국 눈치, 그 북한 눈치가 조금 보이겠죠. 그런 부분에서 왕이 부장이 이번에 방문한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 이런 화장품주들의 반등이 일단 기저 효과로 인해서 4분기에도 이어질 수 있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하고 5번 같이 봐야 될것 같은데, 이낙연 관련주 급락세. 이낙연 정치 테마주, 그 뒤에 존칭을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장 후반, 장 마지막에 갑작스럽게 빠졌는데요. 차기 총리 지명 소식에 급락이 좀 나타났어요. 그 추미애 관련주하고 김진표 관련주를 정리해서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요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아, 왜또 하필 또 정치 테마주 얘기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일단은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시장이 왜 오르는지 알고는 있어야 돼요.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을 할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거가 하라는 게 아니고 일단은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어떤 종목군들이 추미애 관련주, 어떤 관련주들이 또 김진표 관련주고 이낙연 총리 관련 왜 빠졌나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부분은 그냥 알고 계시라고 전달을 해드리는 겁니다. 정보에 대한 전달이라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뭐, 거기에 대해서 저도 사실 정치 테마 권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고는 있어야 되죠. 개별적으로 이런 것들은 보셔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이낙연 관련적으로 마지막에 급락세가 좀 나타났는데, 종목군들을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오늘 우원개발 같은 경우에도 장 마지막에 갑작스럽게 지금 종가가 급변되는 모습이거든요. 그죠? 갑자기 뭔가 투매가 한번 툭 떨어졌어요. 다른 종목군들도 그런데, 자, 일단은 SDN.
이 종목도 마지막에 갑자기 2시 반부터 갑작스럽게 빠졌죠. 지금 우원개발 같은 경우에는 장 완전 후반에 3시 5분 이후에 갑자기 툭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고, 이월드도 장 후반 마지막에 똑같은 모양으로 빠졌습니다. 그죠? 같이 움직였다고 봐야 되죠. 같이 움직였다. 뭐 이온컴포텍도 마찬가지겠죠. 요거는 그래도 적게 빠졌네요. 이온컴포텍은. 아, 요거는 지금 거래 정지가 됐구나. 자, 왜 정지지? 아, 최대주주 변경. 가지가지 한다. 아, 최대주주 변경됐네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가치 분위기가 조금 움직이면서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남아토가 그죠? 마지막에 또 남아산업 이런 것들도 마지막에 이제 또 빠졌죠.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다 같이 움직이는 참 신기하죠. 뭐 이것은 일종의 이제 세력들에 대한 이제 일시적인 차익 매물이라 좀 봐야 됩니다. 이제 오늘 총리 지명에 앞서 가지고 낙점됐다라는 또 그런 소식이 듣기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수급적인 분위기가 공백이 생겼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이런 이낙연 총리 관련주 여기서 꺼질 것이냐? 저는 일단은 반등은 좀더 나올 거라 보고요. 반등 이후에는 좀 조심해야 된다. 지금 꼭지를 한번 치고 있다. 1차적인 차익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렇게 봐야 돼요. 왜냐면 정책주들 다 같이 빠졌거든요. 그럼 우리가 KT 서브마린 이런 것들도 정책 관련주였죠. 서브마린 이것도 장 후반에 갑자기 이제 툭 떨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대성창투 일자리 관련주도 마지막 종가가 안 좋죠. 그죠? TS 인베스트 이런 것은 일자리 관련주입니다. 이것도 마지막에 좀 빠져서 끝나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큰 영향을 미쳐다 보기는 좀 힘드네요. 자, 아가방, 저출산. 이런 것도 지금 영향을 주진 않죠. 앞서 봤던 지금 KT 서브마린 이런 것 같은 경우 해저터널 관련주 이낙연 총리 주로 분류됩니다. 이런 것들도 마지막에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다시 한번 반등을 좀 붙일 건데요. 예전만큼 강한 시세는 조금 힘들지 않나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김진표 관련주는 어떤 종목군들이 좀 분류되냐면, 자, 일단은 먼저 봐야 되는 것이 해성산업. 자, 해성산업에 여기 이제 최대 주주, 자, 단재환 대표이사, 이 사람이 김진표 의원하고 고등학교 동창이랍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면서도 저도 어이가 없어요. 하지만 이 알릴 그냥 이제 알고 계시라는 뜻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자, 해성산업하고, 그리고 이제 대륙제관. 그리고 이제 한국 패키지. 그죠? 한국 패키지 차트는 괜찮네요. 자, 그리고 계양전기. 이렇게 오늘 다 움직임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지금 1차적인 상승이 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총리 지명이 된다, 그때 좀더 추가적인 부분 자체가 나타날 수 있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 패키지, 그리고 해성산업이 지금 주가 추이가 괜찮아요. 해성산업. 자, 그런 부분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125선하고 이격이 상당히 벌어졌기 때문에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죠. 자, 대륙제가 원래 평소 때 거래량이 거의 없는데. 계양전기. 그죠? 지금 보면 또 많이 빠져있던 종목군들이니까 거기에 따라 반등이 조금 더 붙었던 것 같아요. 한국 패키지 이런 건 우유팩 만드는 회사거든요. 자, 그리고 추미애 관련주 같은 경우에 추미애 의원이 또 법무부 장관이 지명될 수 있다는 소식에 조금 거기에 대한 테마주. 이건 더 웃깁니다, 여러분. 제 입으로 소개드리기에 부끄러울 정도인데, 재룡전기는 왜 얘들이 연관되는지 아십니까? 일단은 추미애 지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요 분이 이제 그 판사직을 할 때도 청렴하다는 것이 상당히 많은 또 소문이 나 있었었고,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한편으로 또 맹꽁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이제 주변에 대한 서포트나 이런 것 자체가 전혀 없다. 그래서 이제 고교 동창들 관리도 엄청 열심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을 다 끊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청탁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관련주 자체가 잘 없어요. 지금 재룡전기가 오늘 추미애 관련주가 편입됐는데, 이유는, 지금, 자, 웃지 마세요, 여러분. 자, 추미애 의원이, 요분이 이제 지역구가 어디냐면 서울 광진구입니다. 서울 광진구입니다. 근데 이 재룡전기에 대한 본사 주소가 어디냐면 서울 광진구예요. 참, 말 같지도 않은 걸로 갖다 붙인다, 그죠? 진짜, 근데 그것 때문에 추미애 관련주입니다. 보세요. 서울 광진구, 보이세요?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가람빌딩, 광장동이에요. 여기가 추미애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이게 관련주 편입됐어요. 그리고 우리들 제약하고, 우리들 휴브레인하고, 그렇게 종목군들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다. 일단은 뭐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지금 조금 빠져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왜 오르는지는 알고 계시라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참 주식 별거 다 알아야 되죠. 그죠? 참. 자, 그러면 내일장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이제 11월달 이제 마감되고 12월달인데 12월 2일 관심주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리안 앞서 봤듯이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 IT센인데요. IT센은 오늘 또 다시 신고가를 한번더 갔습니다. 지금 소프트센하고 IT센하고 지금 두 가지 잘 가는데 오늘 또 다시 신고가를 한번 쓰는 모습이었고 10원이 모자랐죠. 앞에 전일 나왔던 것 비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공개 방송에서도 제 자신 있게 얘기했던 것이 이런 상승이 좀 나타날 거로 받는 거고요. 요게 아직까지 이익 실현 매물이 나오진 않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요번에 상승 자체가 조금 중요한 상승이었다고 보고 좀더 추가적인 부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조금 더 여력이 있어요. 지금 보면 저항이 지금 7,800원 잡히거든요. 자, 그런 자리까지 좀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 지금 자회사인 소프트센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많이 뽑았지만 지금 IT센이 직접적인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슈가 될수 있기 때문에 살펴보자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분할적인 부분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자, 그리고 레이 SKC인데 SKC는 SK 바이오랜드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런 기업들은 지금 주가 좀 바뀔 수 있어요. 자, 레이는 조금 봅니다. 여러분들 좀 봐야 돼요. 별표 세개 합니다. 자, 레이는 조금 중요해요. 왜냐하면 레이가 실제적으로 이제 그 뭐랄까요? 오랄 스캐너라든지 아니면 그 우리가 요즘은 치과용에서 우리가 치기공이라고 하죠. 그 치아를 만드는 그런 재료에 대한 부분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요즘은 치과기계 대부분 다 이제 디지털화가 됐어요. 예전처럼 우리가 막 일일이 다 이렇게 만들어서 내는 게 아니고 디지털화가 되면서 이런 레이 같은 업체들이 수출 물량이 엄청 많습니다. 대부분이 유럽과 미국 쪽에 수출돼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의 그 상장되고 난 다음에 지금 꾸준하게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도 조금 더 저는 여지가 있다고 봐요. 지금 현재 주식 수가 상당히 적고 660만 주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대주주 물량을 제외하면 자, 보십시오. 대주주 물량 지금 33.7, 그러니까 41, 41에서 12. 41, 12, 54, 53. 그래, 나머지 300만 주, 330만 주, 320만 주 유통되고 있는 거죠. 충분히, 조금 역량 가능성이 좀더 상승 가능성이 있죠. 저희가 이 기업은, 방문도 했던 기업인데요. 충분히 좀더 상승에 대한 여력이 있다. 그렇게 보고, 이런 기업들도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이제 오늘 다 소개를 해드렸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11월 달도 좋지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좋지 않은 시장에서 우리가 또 같이 이렇게 매매를 하면서 이런 게 움직여 좀 성적을 냈었는데 또 손절도 나왔었고요.
뭐 항상 만족스러운 시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내 마음대로 된 시장도 잘 없고, 하지만 또 이런 시장이 또 선방을 또 하면 또 다음 달에 또 더 좋은 기회가 또 생길 수 있는 거고, 또 다음 달에 또 더 좋은 기회가 또 생길 수 있는 거고요. 주식은 정말 뭐랄까 좀 가늘고 길게 가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초보일 때는 막 돈을 좀 쫓아서 가는 매매를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뭔가가 들썩들썩거리니까 뭔가 저걸 쫓아가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조금은 급한 매매 또는 내동매매, 추격 매수를 많이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오늘처럼 이렇게 시장이 쫙 가라앉아가 분위기가 쫙 처지면 덜컥 겁이 나죠. 야, 이게 게임머니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갑작스럽게 불현듯 쫙 밀려옵니다. 갑자기 엄청 불안해져요. 아, 내가 복구할 수 있을까? 그러면 섬뜩하죠. 우리가 여기에 HTS상에서 100만원, 200만원 정말 동전 같은 느낌이죠. 그냥 뭐 여기 숫자만 떠 있으니까 아무런 가치가 안 느껴지는데. 사실 100만원, 200만원짜리, 만원짜리를 바꿔서 들고 다니면 한 요 정도만 합니다. 1000만원이면 이만해요. 1000만원이면 딱 요만하겠다. 요 정도, 5만원짜리 싸우면 한 요 정도 나옵니다. 알지? 1000만원짜리 한 요 정도 나오지. 그죠? 근데 5만원짜리면 지금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이제 공포감을 지금 조금씩 느끼는 시기라는 거죠. 공포감을. 근데 고수들은 또는 조금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이 돈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돈을 쫓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지키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돈이 벌린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마인드를 조금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아,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내가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 돈을 지키겠다. 이런 마인드로 가져가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확 종목을 선택하는 방법도 바뀌어버리거든요. 뭔가를 먹어야겠다, 뭔가를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들어간다면 우리가 신고가라든지 조금 막 가는 종목에 대해서 막 올라타게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쪽에 수급에 쏠리니까 막 뭔가를 먹고 싶죠. 그냥 돈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종목을, 그런 종목을 안 보게 되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시장은 항상 하락하고 상승하고 반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시장 탓을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불경기도 있고 성수기도 있고 불경기도 있고 성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경기나 성수기나 불경기 성수기나 그거와 상관없이 별개로 우리가 일정 부분 꾸준한 수익은 들어와 줘야 되는 거예요. 성수기면 더 많이 벌면 되는 거예요. 불경기면 그래 불경기니까 조금밖에 못 벌었네 이렇게 돼줘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 개념적인 부분을 조금 가지고 가시면서 여러분들의 돈이나 제 돈이나 또는 이렇게 주식을 함께 하시는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재산을 지키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인드 꼭 잊지 마시고 끝까지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1월달 오늘이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 또 한 달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12월달 이제 2019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좀 더 화이팅 하시고 시작이 반이면 또 마지막 12월달이 또 반이죠. 네, 끝맺음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2월달 분명히 여러분들께 또 희망의 12월달이 될 겁니다. 자, 초심 잃지 마시고요. 저하고 함께 12월달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2월도 화이팅! 이상입니다.